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스타입니다. 저번에 제가 광명에 소개해드렸던 커피인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,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철산역에서 보덕파크타운 이 아파트 단지로 올라오는 길에 있는데 지도로 지하 1층이더라고요. 아무래도 경사가 있다 보니까 도착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광명의 PD님 어떠신가요? PD님 열심히 또 편집해야 돼가지고. 안녕하세요. 낮에 2시 반에요. 여기는 입학했어요. 어쩐지. 에스메랄다 스페셜 게이샤고요. 자스민 같은 향미라든지 홍차 같은 느낌, 청포도 같은 단맛이나 신맛 이런 것도 있거든요. 천천히 즐겨보시고 좀 식으면 더 단맛 같은 거 잘 올라오고. 사장님, 브루잉 시키면 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. 네, 가능하면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라떼. 카메라가 없으면 이거보다 좀 낫거든요. 아, 그래요? 영상 나가고 좀 찾아오셨어요?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. 제 평생 브루잉을 그렇게 많이 해보기는 처음이었어요. 일요일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모르고 있었어요. 손님이 오셔서 알았어요. 동영상 보고 오셨다고. 올리자마자 바로 오셨어요? 네, 바로. 정말 놀랬습니다.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월요일이 휴무여서 그날도 왔다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. 그러고 나서 이제 화요일부터 손님들 찾아오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딱 그 말이 맞는 인산인해. 제가 한 11시부터 여기 서가지고 브루잉을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 반 여기서 떠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딱 오셔서 필터커피 시키시고 스콘 찾으시고 그대로 제가 영상에서 먹은 거를 네네. 제가 평생 해왔던 브루잉보다 더 많은 브루잉을 하지 않았을까. 저희 가지고 있던 원두가 한 6가지 라인업 있었는데 필터커피 찾으시는 분이 하루에 한두 분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원두를 한 달이 지나도 소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상비기간이 다 되면 홀에 계시는 분, 단골 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거의 서비스 개념으로 드리고 막 그러거든요. 그런데 그 여섯 가지 라인업이 그날 화요일 하루에 전부 다 나갔어요. 5시간만. 원래 한 달 쓰시던 거를? 네, 한 달 쓰던 거를. 그래서 다음날은 할 게 없잖아요. 퀵으로 받고 퀵비가 더 나왔다는.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찾아오실 줄 몰랐거든요. 정말 상상도 못했던. 그렇게 오랜 시간 서가지고 브루잉을 해본 적도 없었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불안 지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영업시간 초재고 있다가 나가본 건 그 나이 처음이었어요. 가가지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누워서 그 기분을 뭐 만끽할 새도 없이 쓰러져 잤어요. 그런 생각은 잘 못했었는데 이런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줄을 한번 세워봤습니다. 네. 아, 진짜요? 네. 제가 도망가고 싶더라고요, 진짜. 정말 6시까지 네. 안 들리지 못하고 평소에 안 바쁘다가 네. 갑자기 이렇게 바빠지시니까 어떠세요? 이제 일하는 입장으로서 저분 그만둔대요. 이렇게는 못하겠다. 안스타님 유명하신 분들은 알았는데 네. 남양주에서도 오시고 분당, 안양 정말 이 옥길동, 인천은 정말 가까운 거더라고요. 감동적인 손님 한 분 계셨어요. 포항에서 부부님께서 오셨는데 뜬금없이 모히또 하고 요 핸드드립 커피를 한잔 시키시더라고요. 이 커피 한 잔에 너무 위로가 되고 감동적이다 막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포항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냥 라떼 한잔 더 드리겠다고 드시고 가시라고 마시고 나서 여기로 딱 오시면서 자기가 진짜 이런 라떼는 처음 마셔본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감동도 받고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글썽거리시는 거예요. 그분의 진심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. 끝까지 그러시면서 가시는 모습이 저도 되게 오래 기억에 남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.
사장님 그 바닐라 라떼가 굉장히 네. 맛있다는 피드백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바닐라 네. 라떼를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요. 네. 바닐라 라떼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? 아 이것도 걱정인데 이게 이제 바닐라 라떼를 찾으시면 네. 이 바닐라 시럽을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바닐라 라떼 한 대 드릴게요. 아 바닐라 시럽도 직접 만드시는군요? 네 최고급 마다가스카르산 고메 등급의 좋은 바닐라 빈으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. 이게 그 비법의 소스인가요? 아, 네. 이거 거의 약통 같은데요? 아, 근데 진짜 바닐라 시럽이 완전 제대로 된 바닐라 연유라고 볼 수 있죠. 월요일 날 쉬실 때 바닐라 시럽을 한 통을 만들어 놨는데. 아니, 댓글에 달려있더라고요. 여기 바닐라 라떼 맛집이라고. 아마 그걸 보셨을 거예요, 구독자분들. 네. 한번 드셔보세요. 와, 괜찮으시면 잠깐만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? 그냥 들고만 있어요? 네, 그냥 들고만 계시면 돼요. 네. 어디를 봐야 돼요? 이렇게 하면 셀카고요. 네, 이렇게 해야 저를. 네, 어서오세요. 네, 현성님 음료 준비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진짜 맛있네요. 아, 그 익숙한 리액션. 시럽는 것처럼 이렇게 달지 않고 바닐라 향이 되게 고급지게 드러나서 네. 커피랑 네.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. 네, 저희는 이제 머스커바도 이정재 설탕을 네. 사용하고 훨씬 더 건강하고 많이 달지 않으면서도 그러네요, 맞아요. 향은 아주 진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. 네, 너무 맛있다. 바닐라 라떼 꼭 먹어봐야겠죠. 큰일이네. 걱정스럽네요, 이거. 그 리액션이 어떤 고객분이 오셔가지고 안스타님 저 리액션 스키 아니야? 아, 제 리액션이 너무 맛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딱 첫 모금을 마셨는데 와, 그 표정이 본인도 나온다는 거예요.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었는데 그래요? 연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. 정신없이 막 브루잉 하는데 막 손님들이 계속 몰려오시고 마음은 급하고 이러니까 음료 준비하면서 좀 실수하거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잘해야 되겠다. 아시다시피 이제 저렴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브루잉 자체가 뭐 저한테 큰 수익이 나거나 하진 않았는데 브루잉 이렇게 즐기시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뛸 정도로 기쁘고 사장님께서 너무 잘하셔 오셔가지고 이런 영상으로 나갔을 때 효과들도 많이 얻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또 일시적인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지금 이제 오시는 고객분들이 단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또 사장님의 몫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되고 계속 뭔가 발전하고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이런 기회를 좀 발판 삼아서 그래서 뭐 이런 메뉴판들 네네 네, 이런 메뉴판들 네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이미 갖고 계신 게 훌륭하고 또 좋은 커피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시고 정말 광명에서 유명한 카페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말씀하신 것처럼 더 노력하겠습니다. 가능하면 조금 한가한 시간에 네 오실 수 있으면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고 가벼운 말씀이라도 한마디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드시고 싶은 음료 선택하시면 최대한 맛있게 노력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이렇게 와서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감사한 마음을 또 갖게 되고 이렇게 커피를 맛있게 하는 곳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소비자들도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선순환이 되는 거죠. 광명에 계신 분들은 커피인을 좀 한 번씩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I'm back to place